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월세 지급해야 하나요? 사주가 먹일래, 터무니없는 수리비용, 배상금 외면하는 피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뭔가요? 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 대출 대상자 또는 고액 알바 모집, 문자 또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법률 상담을 이제 받고 있는데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된 것 같다. 그 걱정하시면서 사연 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해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기 방조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사기 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를 방조한 범죄로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여서 특정하게 된 규정된 수단이나 방법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방조의 행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 방조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켜주는 방조 행위를 말하는데 조언이나 격려, 충고,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 방조의 유형의 방법으로 방조 행위를 한 것인데요.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의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범인이 범죄를 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즉, 미필적 고의가 이 케이스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란 뚜렷하게 내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시 이게 좀 내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랑 연관이 있나? 범죄가 아닌가? 네. 라고 의심쩍었다면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기 방조죄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네, 방조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진짜 가볍지가 않은데요. 이제 보통 근데 보이스피싱은 모집 따로, 인출 따로, 이렇게 전달 따로, 이렇게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그 상대방의 이제 인적 구성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를 따지는 게 이런 한 좀 특성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활용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명확하게 이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행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사실 매우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예를
예를 들면 뭐 이거 진짜 꿀알바네? 라고 느낄 만큼 가격이 조금 높은 거죠. 또한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져서 네. 이런 수거책이나 전달 책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거 좀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으로 사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정황상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공범으로 간주하는 것이 요즘 판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겠군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워낙 또 수법이 이제 교묘해지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분들도 범죄에 이제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책을 모집하게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와 함께 중간에서 이제 피해자를 또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전달해줄 전달책으로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또 네. 범죄에 또 이용이 되는 네. 경우요. 네, 그래서 이때 전달책을 끌어들이는 유형이 가장 크게 많은 것이 고액 알바생. 으로 구인을 해서 업무를 속이는 유형이나 이제 대출 관련해서 저금리 대출을 근거로 계좌 정보, 너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줘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통장을 이용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나 환전을 이용해서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등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중간 가담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좌 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를 양도,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법률방송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방송을 이제 오래 보고 계신 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경우에는 어떻게 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실 상당하고 전달책의 역할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달책에게도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중국 보이스피싱 층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을 도와서 국내에서 계좌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2,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말단 현금 수거책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고 그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서 총책은 뭐 징역 10년 이상, 중간 관리자는 징역 5년에서 8년, 뭐 단순 가담자, 아까 말씀드린 현금 수거책이나 뭐 중간 계기 관리책들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좀 의지가 네.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면 가장 그 불편함을 또 호소하는 게 계좌 사용이 정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계좌 지급 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반 채권 추심에서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보이스피싱으로 네. 신고해서 지급 계좌를 정지시켜버리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가장 이거 답답한 게 피해를 인지한 후에 금융회사에서 이제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해서 피해자의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사기에 이용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계좌가 동결돼서 이용이 어려워져서 인출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한 사유를 증명을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이제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다라든지 이용되었다 아니면 주체가 아니다 나도 피해자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명을 해야 이제 정지가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사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을 사실 소명해서 해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피해도 당했지만 또 이 부분 그 증명을 네.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네. 겪게 되는군요. 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서 만약에 이제 좀그 경찰 조사를 좀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진술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보통 이분들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경우들도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아무런 의심 없이 전달책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물론은 있겠죠. 네. 네, 그렇고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이상한 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거에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신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주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는 피의자가 조직원에게 받은 대가랑 그다음 행위에 따라서 이런 언행들로 고의성을 따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하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억울하다, 나는 몰랐다 라고 일관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공감을 받기가 좀 어렵고 무죄 처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괘씸하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잘 전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이제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수를 하신다거나 사건을 알리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이제 양형에 미치는 사유이기 때문에 참작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신고를 함으로써 나는 진짜 앞에 사건을 전혀 몰랐고 조금이라도 이제 인식함으로써 바로 이제 신고를 했다고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좋은 거죠. 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자청한 건 아니겠죠. 이제 네네. 공고를 보고 전달책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중간에서 좀 찜찜한데? 라고 네. 이상한 점을 발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근데 이게 뭐 계좌도 있고 ATM 인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잡아댄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수사하면은 거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시는 것으로 좀 나누시는 것이 차라리 이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참 절박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죄질이 좋지 않은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이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네. 이사할 때 그
한 3년 정도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이사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만기 전이라 그래도 이제 그 원래 살던 집주인이 이해를 해줘가지고 알겠다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은 그 월세 3달치를 더 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계약 만기 전에 나가려면 월세 석 달치를 더 내야 된다고 하셨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석 달치까지는 낼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한 달치만 더 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거를 얘기할 때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고 했는데 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집주인 좀 너무 완강하게 나와가지고 이사를 못 가게 될까봐 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이사 가기 전날에 갑자기 그한 달치 월세 얘기를 또 꺼내면서 네. 이제 뭐 채용증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채용증 쓰기 전에 그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월세를 원래 이렇게 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입자가 바로 구해졌거든요. 다음 아, 세입자가. 네. 그래서 저는 이한 달치 월세가 그러면은 세입자가 구해졌으니 안 주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사 오기 전날에 채용증 쓰라 그래가지고 네. 채용증을 쓰고 약간 그 이사를 못 갈까봐 이제 채용증을 쓰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네. 월 쓰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 주변에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이런 분들 얘기로는 그런 거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채용증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이사를 이제 계약 만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임대인이 월세 한 달치를 내고 나가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세입자가 바로 구해주셨는데, 이제 임대인이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차용증을 쓰신 게 지금 마음에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 옆에 이제 변호사님도 함께 사연을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3년 거주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최초의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자동 갱신이 됐던 건가요? 최초 계약 기간 1년이었고 자동 갱신됐었어요. 자동 갱신대사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 가는 날이 언제였어요, 혹시? 원래 만기는 11월 말이었는데 네. 그 7월 5일 날 이사했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은 언제 들어오셨어요? 7월 8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7월 5일까지는 다 1할 계산해서 월세를 납부하신 거죠? 네. 납부하셨고, 이제 임대인분이 해지하는 거는 협의가 됐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해지 이제 얘기하면서 입주할 세입자 새로 구해졌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따로 뭐 얘기한 건 없었나요? 월세에 대해서든 뭐 처음엔 세 달치 얘기했었었잖아요. 원래 세 달치 얘기하면서 제가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가는 건데 그 돈까지 못낼것 같다라고 했더니, 네. 한 달치만 내면 되고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저도 그거 좀 알아보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같이 구한 거고, 부동산에서 이제 집 보러 오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해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 가기 한 일주일, 3일 전을 이제 또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치 월세 더 내야 된다고. 그래서 세입자 구해줬는데 돈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 원래 내야 된다, 그냥 그렇게만 계속 말씀하시더니, 전날 이제 그 공과금 정리하면서 이제 이거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갱신될 때는 중간에 해지에 대해서 따로 특약을 넣거나 하신 건 없으신 거죠? 그냥 원 계약서에 계속 자동 갱신하신 건가요? 네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을 쓰셨다면은 이 부분을 기간 전에 해지하시는 것은 법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임의로 나 혼자 나는 갈게 해지된 거야라고 일방 통보하실 순 없고 임대인이랑 이제 협의가 되셔야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은 예, 이제 해지가 불가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자세히 여쭤본 게 사실 이분이 이제 안 구해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안 구해지면 한 달치 월세를 만약에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결국에는 집주인과 우리 상담자님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들이 뭐가 민법을 이렇게 해야 돼 위반이야 이런 게 아니고 정해지는 그 조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부분이 만약에 이 상담자님한테 임대인이 얘기할 때안 구해지면 한 달치를 내야 돼. 안 구해지면 세 달치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럼 한 달치만 내면 구해지기 전에도 나갈 수 있다. 라고 위약금처럼 얘기한 것인지를 또 성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위약금처럼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네. 원래 나갈 때는 돈을 그래도 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 달치만 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원래 돈을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원래 한세 달치 정도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거래 관계에서 지급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두세 달치, 보통 이제 위약금은 세 달치로 하고 나면은 이제 가실 수 있다라고, 인터넷 상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법에서 만약에, 세 달치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법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있는 기간이 존속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어느 일방이 이제 어쨌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이건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 서로 협의가 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사실 이한 달치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구해지면은 한 달치 줘야 된다. 이게 위약금인지 아니면은 구해지면 안 받겠다는 의사 표시인지가 조금 모호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차용증을 또 쓰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요 성격을 차용증 쓰실 때 위약금으로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을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에는 혹시 뭐라고 쓰셨나요? 그냥 그거를 무슨 돈을 언제까지 내겠다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지급을 하시는 걸로 인정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급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상대방이 뭐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던가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요 부분이 이제 너무 그쪽에서 당황스럽게 하고 하니까 쓰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그때 이게 이제 안 구해져서 저한테 한 달에 달라는 건가요? 구해지시면 안 받으실 건가요? 뭐 이런 게 조금 오고 갔다면 증빙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랬다면 이제 아니 구해졌는데 이거 3일치밖에 안 되는데 제가 3일치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5일부터 8일치? 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차용증으로 한번 더이 부분을 확인한 것 같거든요, 임대인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바로 구해져서 이 부분은 임대인이 좀 너무한 거다 싶긴 한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법리적으로 갔을 때는 임대인 편을 들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한 달치에 한해서는 지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달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달치가 한 7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 가기에는 금액이 또,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갔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겨서 안 줘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소송으로 가시면 비용이 더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우리가 세게 나가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점점 더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네. 좀 안타까운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변호사님, 좀, 또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좀 목소리이신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쓰이는데, 상담자님께서 좀 어떤 점을 좀그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좀또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인터넷 상에서 뭐 월세 3개월치만 내면 그냥 다 나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안 내도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만 설명이 네.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임대인과 얘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해지할 때 이미 해지라서 법률적으로는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결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담사님이 사실은 아, 내가 마지막에 이제 한 달치 내라라고 했을 때안 구해지면 제가 그한 달치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좀 나갈 때이 월세를 몇 달치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차용증을 써라 이런 케이스들이 좀 흔하게 있긴 한가요? 네, 뭐, 안 구해지면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 우리 사건으로 보면 뭐 11월 말까지는 내가 월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임대인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기간을 만약에 나는 허락 못한다, 이때까지 이사를 못 간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때까지 공실로 두고 돈을 내면서든 아니면 내가 그때까지 이 공간을 사용하면서든 사실 해지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아, 하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해지 합의에 조건이 이제 통상은 이제 위약금을 보통 세 달치, 월세 아, 세 달치로 보통은. 하고 이제 복비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으로서는 중간 복비가 한번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는 사람과의 인해서 발생하는 복비는 이제 우리 상담자님이 내는 것을 통상의 그런 관례로 보고 있긴 하죠. 네. 아, 그두 가지를 나눠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위약금 성격인지 네. 아닌지, 네. 그거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하거나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당사자들이 세입자 구할 기간도 없이 나는 어쨌든 며칠로 이쪽에서 뭐 분양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꼭 옮기셔야 네네, 되는 바로 옮기셔야 네,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면 이제 양해를 임대인한테 구하고 이제 위약금으로 나는 정액 얼마를 낸다. 라고 이제 계약 해지의 조건을 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쨌든 계약 기간은 11월 말까지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로 두고 나는 여기에 이제 공실로 있는 동안에 월세는 내가 내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그땐 안 내도 되겠죠. 네, 그런 취지로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좀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좀 합의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 모호하거나 좀 애매한 표현으로 네. 인해서 또 다른 분쟁이 좀 네.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좀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사주를 보러 간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주뿐만 아니라 제 사주를 함께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생일을 서로 챙기기도 하고 예전에 태몽 관련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태어난 시간을 알려준 적도 있는데 그걸 기억했나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친구는 제가 살아온 얘기랑 무속인이 전해준 제 인생 흐름이 너무 잘 맞는다며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안 해주려다 다른 게 다 맞아서 혹시나 알려준다고 하면서 내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으니 잘 살펴보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사람이 웃긴 게 나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행동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직장 여직원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남의 사주를 본 것도 불쾌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친구에게 무속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며 따져 물었지만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너무 미안하니까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액막이 부적을 써보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부적이니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들어보니까 부적이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갑자기 친구가 사기꾼처럼 느껴졌는데요. 저에게 돈을 쓰도록 유도한 행위, 이거 사기죄 아닐까요? 여기서 끝이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사주도 봐주고 남편 바람날 뻔한 걸 막아줬는데 고마움을 모른다고요. 제 남편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순 없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주를 보려면 이게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간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남의 개인정보를 좀 동의 없이 활용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그 다음에 뭐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한 논 법률인 거는 맞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그 인물이 특정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누구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처리자나 책임자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는 처리자로 된 사람 혹은 책임자로 된 사람, 예를 들면 뭐 정보를 수집해 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연에서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년월일을 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친구분이 뭐 태몽 얘기를 하시면서 네. 뭐 이제 시 부분을 서로 이제 대화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실은 활용해서 사주를 봤다는 부분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리자나 책임자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없는 네. 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 네. 만약에 그러면 이 상담자님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알아낸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부러 알아낸 정황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억지로 지금 우리 상담자분의 뭐 카카오톡을 열었다든지 네. 핸드폰이 잠겨 있는데 핸드폰을 풀었다든지 네.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생년월일 시를 알아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범죄인 비밀 침해죄가 적용될 네.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연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알게 되어서 그것도 좀 쉽진 않고요.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도 있을까요?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물론 형사적인 불법 행위랑 민사적 불법 행위가 조금 더 다르고, 민사에서는 불법 행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요 부분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불법 행위 인정 자체가 민사든 형사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사주 관련해서는 뭐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제 생년월일을 알아서 사주를 봤어요. 뭐 이런 것도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무속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무속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자면 실제로 사주를 보지 않아놓고 본 것처럼 속였다면 그 부분은 혹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기망행위는 그럼 분명히 있는 건데요. 사주를 안 봤다고 해서 이제 사주를 본 것처럼 속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더불어서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우리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든 금전적인 이득을 보아야 되는데, 그 금전적인 이득이 꼭 돈일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영리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부분만 있으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 부분으로 금전적 이득 이득을 친구분이 보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주를 보지 않고 마치 사주를 본 것처럼 속여서 그냥 전달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기죄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값비싼 부적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적용이 어려울까요? 사기죄는? 근데 이제 부적 권유나 뭐 굿을 권유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일 수도 있고, 사실은 진짜로 이런 사주를 보지를 않았다거나 아니면 부적을 뭐 써줄 수 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뭐 무속인이 아니었다거나 진짜로는 뭐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부적값을 받아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전적 이득을 그 값만큼 취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수 있고, 실제로 뭐 판례에서도 부적이나 굿 같은 경우에 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여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상담자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로 좀 고소를 할수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내가 남편의 바람을 막아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것을 사실적시로 볼순 없으니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진짜 사주를 봤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데 또 하나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소를 하시고 이건 내 명예가 훼손됐어 라면서 기분 나빠라고 고소를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 기소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명예훼손의 그런 정도에 대해서 사실 피해를 조금 입증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법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이게 조금 화가 나고 굉장히 조금 모욕적이었고 내 평판에 영향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과는 별도로 진짜로 친구분들이 이 사주를 봤더니 얘가 남편이 바람기가 있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퍼졌다거나 누구 남편 바람났대 뭐 이런 그런 피해 사실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평판이 있다면 지금 가능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런 친구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동조하기보다는 얘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남의 사주를 함부로 가서 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친구들 반응도 그랬다면 사실 법률적으로는 피해는 없었다라고 볼수 있죠.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쾌함과는 또이 법적 처벌이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반영하셔서 또잘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아이와 카페를 갔다가 아이가 옆자리에 있던 손님의 노트북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술이 맡기면 비용 알려달라고 일단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헤어졌는데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 수리비용 60만 원을 요구합니다. 생각보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수리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리비용이 좀 비싸다. 그리고 본인 돈으로 수리하시고 영수증 보내주시면 돈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사양의 노트북을 사용한다. 때문에 수리 견적을 냈더니 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노트북 수리를 해야 하느라 자신이 사용도 못하고 AS 센터 왔다 갔다 하는 수고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렸다. 라고 하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학생이라서 당장 돈이 없으니 수리비용을 얼른 달라. 그러지 않으면 저희 아이를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좀 복잡해졌는데 이대로 제가 금액을 보내야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상대가 수리 후에도 영수증을 안 보낸다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이제 주요 쟁점이 이게 수리를 먼저 하고 영수증을 청구해야 한다랑 수리비용을 먼저 줘야 한다. 이렇게 좀이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해진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화 상담해 주셨던 분 대답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이런 수리비를 물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고 이제 나중에 정말 소송이 된다면 뭐 제출해야 되는 부분과 계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우리 상담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은 맞고요. 고치지 네. 않았는데 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실제 수리 비용은 이렇지 않은데 과도한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50만 원, 60만 원 이것도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적정 손해배상 비용을 어떻게 좀 알아보거나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모델명을 사실 아신다면은 네. 뭐 공식 수리 업체에 가면은 대충 이럴 때는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받아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이 가지고 계신 사양의 그 중고 시세를 보통 판단을 해서 그 정도의 가액으로 이제 합의를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던 이 노트북이 사용 불가가 돼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금원을 이제 책정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리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고 업무를 못한 부분, 그리고 이제 AS 센터를 오고 가느라 좀 수고했던 그 비용까지도 청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뭐 적절한 주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합의를 하시면서 조금 더뭐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돼서 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조금 더 수리비 얹어준다라고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위자료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일을 못한 부분 아니면 내가 오가는 부분까지 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액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하셨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게 인정되고 있지도 않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액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서로 이렇게 막 이거 꼭 줘야 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나는 이제 60만 원이면 거기에 60만 원 얹고 뭐 해서 뭐 150만 원 줘라고 했을 때 그게 꼭 타당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돈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과 형법상 구성요건이 좀 달라서 단순히 재물이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재물손괴가 된 것이 아니고 고의를 가지고 그 물건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과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황상 봤을 때 그리고 또 미성년자 아이였고 네. 하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인정될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
사실 이게 50만 원, 60만 원이 이제 법적으로는 좀 소액에 해당하는 사건이라서 이게 법률적인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좀 원만하게 합의를 좀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형사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어요. 힘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결론적으로 지인은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저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배상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압류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를 함께 알고 있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인이 배상해야 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배상 금액만 억대라고요. 또이 일로 이혼까지 해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계좌에 잔고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정이 딱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친게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봐줄 의향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고 저는 여전히 돈을 못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일단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죠. 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승소하고 나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주면 다행인데, 사실 연락을 주지 않으면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집행 절차가 거의 복불복으로 이어지잖아요. 뭔가 이제 다 재산을 까집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확실히 있다라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받지 못하고 지난하게 이제 계속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일단 이제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라고 하셨지만 뭔가 좀 대응을 좀 하거나 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민사적으로도 판결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압류가 가능하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압류하시기 전에 판결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조회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정보 조회도 하실 수 있고, 또뭐 재산 명시 신청을 법원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혼을 해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 이 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사행위가 아닌지 파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사행위가 맞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또 지난한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기는 일부러 이제 채무의 하겠지만, 그 부담을 덜려고 이렇게 좀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절차들을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그걸 알아봐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압류는 사실은 소가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라서 가가 붙은 거라 지금은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재산 여부를 좀 알고 계시면 그런 곳에 압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아서 조회를 하시는 절차를 좀 먼저 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류를 하려면 집행문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행문을 막 무제한으로 막 10장, 20장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 건 아니라서 막 그냥 다 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어디에, 뭐, 어떤, 급여를 어느 통장으로 받는다더라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이 되신다면 해당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신용불량자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분이 이제 채무불이행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신용 거래를 할때 상당한 제한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앞으로 이제 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또 중점을 가지고 좀그 알아봐야 할건 뭘까요? 지금 일단 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또 파악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피해금이 억대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피의자, 이 범죄자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엠빵을 해서 받는지 아니면 또 선착순으로 받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채권 신고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어쨌든 회수하고 싶으신 시점이면 지금 어떤 법적인 조치를 멈추실 수는 없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집행 절차들을 이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소송에 이기는 것과 또 돈을 받는 이 절차가 조금 다르다 네. 보니까 또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혜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